요즘 대파와 크림치즈가 만난 브런치가 핫하다. 너무 궁금해서 당장 만들어봤는데 대파가 통째로 올라간 비주얼만큼이나 둘의 조합은 충격적으로 맛있었다.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아낸 대파는 빵 길이에 맞춰 길쭉하게 썰어준다. 크림치즈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꿀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더하고 레몬즙으로 상큼함을 올려주면 더 좋다. 베이컨은 기름기가 빠지도록 바싹 구웠다.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대파를 구워주는데 이때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면 대파 자체에도 간이 배어 더 맛있다.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노릇하게 구워야 풍미가 진한 대파를 맛볼 수 있다. 식빵은 한쪽만 굽고 굽지 않은 쪽에 크림치즈를 아주아주 듬뿍 바른다. 바삭한 베이컨을 골고루 뿌려주고 한쪽에 구운 대파를 차곡차곡 올리면 완성! 대파는 크림치즈가 갖지 못한 특유의 알싸한 파향으로 맛의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잡아주었다. 느끼해서 다 못 먹을 것 같았지만 어느새 후루룩 마셔버린 기분이다.